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56%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7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이 3,905억 원을 매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1,645억 원, 기관이 마이너스 2,396억 원 매도를 보였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972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55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758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392원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반영이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크게 오늘 네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 쇼크. 자, 미국 장이 간밤에 많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1,400원이 코앞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8일 날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1,392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많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부분의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2차전지 소재 국산화. 저희가 어제 그 주식 강의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오전 오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 내도록 그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 양상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고, 자, 4번은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 쇼크인데,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요 이제 CPI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CPI가 원래 예상은 8.1% 정도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는 이제 8.3%를 기록했어요. 사실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 있어요. 0.75.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물가가 안 잡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우리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가면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러면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를 3%까지 맞췄습니다.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게.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 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이 왔는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돈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뿌렸던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다시 은행으로 돈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어찌된 일인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한, 뭐, 우리가 오버를 조금 한다면 한50% 정도가 유가예요. 그만큼 유가가 오르면 결국, 우리가 이동을 할때 유통에 대한 부분 자체 유통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 버리니까 물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동을 할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욱더 높아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 밥상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에 45%까지도 빠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가만 안 빠지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그러면 포커스는 결국 유가가 다시 한번더 8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더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냐. 자, 상당히 타이밍적으로 안 좋은 것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유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포인트는,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키워드인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에너지의 전량 무기화예요. 지금 이제 에너지라는 것 자체를 전량 무기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가 저렇게 버팅길 수 있는 것도, 경제 제재를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버팅길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러시아가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타개해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10월 달부터는 감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유가가 원유를 감산한다고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월 달은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변수가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또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에 대한 수요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쉽게 유가의 흐름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10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할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뭐냐?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 또는 우리가 지금 역사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1%의 금리 인상까지도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9월달 일정을 봤을 때 지금 13일까지 일정을 다 나왔거든요. 중요한 일정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정별로 변곡이 발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20일, 21일 이제 FOMC 회의를 하면서 21일 날 금리를 또다시 한번더 결정을 합니다. 금리를 마구잡이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자, 그리고 지금 11월달, 12월달 있는데, 자,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것은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9월달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 만약에 9월달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물가지표가 또다시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에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또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은 총재들은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치를 2%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는 8.2%입니다. 말도 안 되죠. 물가를 2%로 맞추려면 유가가 50에서 60달러 사이까지 들어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자, 미국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한 난리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10월달, 11월달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황새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뱁새죠. 뱁새가 할수 있는 거0.25 내지 0.5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0.75, 1%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문화 자체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모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0.25 내지 0.5인데 0.5도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0.25에 대한 선택과 임금 동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선의 정책을 쓰더라도 원화 약세 기조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점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 변곡점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수입 물가와 국내 계약 단가에 대한 부분이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12월 달에 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찍을 것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내년까지 물가 상승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현재는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포인트로 좀 잡아봤던 것이 지수가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선방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대로 그냥 폭락하면 어떡하지? 자, 그런 폭락은 일단 제가 판단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면,
자, 다우 증시 한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우 증시를 보면 지금 급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락이 지난 9월 6일 날 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발표하기 전에 그 기대감을 올랐던 것을 그냥 반납하는 수준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도 우리가 기존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수준이지, 이걸 가지고 뭔가에 대한 방향성이 그 하락폭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이 나타났다, 그 정도를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2분기가 최악이라고 봤을 때, 2분기의 최저점이 현재 이 지점 한 1600포인트가 나스닥에 현재 형성됐던 구간인데 저 자리를 깨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이 29653포인트로 드러나 있는데, 자, 이런 자리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2분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기가 대추구순 아닙니다. 하지만 that's not bad, 나쁘지 않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차악 정도로 봐야지 3분기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대신에 바닥을 좀 더, 2분기에 대한 바닥은 깨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는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횡보 내지 조정 정도의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해보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가에 대한 자리, 오늘 시가가 저가라고 제가 방송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가에 대한 자리 자체가 저가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붙여냈는데, 자, 앞에 있던 갭을 메꾸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제 상승했던 것이 과했던 상승이라는 거죠. 저희가 공개방송 어제 진행하면서도 오늘 상승 과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했던 상승을 그냥 반납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앞으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앞서서 이 자리 자체가 계속적인 바닥을 다졌던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중바닥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다중바닥은 무너지면 당분간 또 못 올라오는 변곡점으로도 작용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지수의 중요한 포인트가 2420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24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변곡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오늘도 242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다 맞고 빠지는 모습들이었는데, 당분간은 공방을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보자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모멘텀이 바뀔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당분간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의 매기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21일까지 빅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0.75 내지 1%를 할 건데 0.75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는 역사에 없던 내용이니까 설마 하겠나 싶어요. 자, 그러면 0.75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까지는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바닥에서 낙폭과대가 이루어졌던 기업들을 매수를 붙여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은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핸들링을 해왔던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에 자체에서 좀 더 매기세를 넣지 않을까, 그래서 바람몰이를 좀 더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금량이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수화학 마찬가지로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광물 관련주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망강 관련주 보자, 그래서 그 기업이 태경사에 또다시 한 번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폐배터리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넘어가는데 안 오른 폐배터리가 있다.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탑티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좋은 우량주선 안에서 좋은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고려아연이나 또는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또 세비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큰 기업들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중소형주 안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웰크론 한텍이 지금 가장 강하다 했죠. 웰크론 한텍 오늘 신고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기세가 계속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 화학이나 자 코스모 신소재 차트들이 다들 어때요? 지금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도 있고 또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하지만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은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쪽이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주목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직 안 오른 애들이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잠잠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큰 폭이 빠졌거든요. 그럼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함께 하시고,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태경산업 이런 이제 광물 관련주 안에서 망간 관련인데 시세가 왔고 신고가 가능성을 높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당분간 제가 볼 때 다음 주까지는 2차전지 소재의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 우량주나 개별주나 이쪽에 대한 매기세가 아직까지는 쏠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더 맞춰갈 수 있다고 봐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될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뢰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어차피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니까 대신에 재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10월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익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위까지 기록했던 분들한테 치킨 쿠폰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나눠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대회를 하면 또 많은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치킨 쿠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 수익률 1위 이후에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경제TV,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뭐 지금 SBS, CNBC 모든 방송국의 수익률을 제가 1등을 기록을 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하시면 저한테는 또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장 추천주 같이 보시면요. 우선 로체 시스템즈, 우리가 이제 자동화 이송 장비인데 몇 번 이제 또 출연했던 단골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인다면 반도체 이송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이 이제 로체 시스템즈라고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웰크론 한테. 자, 어제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기업이 있다. 그게 이제 웰크론 한텍이었는데 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 웰크론 한텍이 또 포스코 케미칼과 제휴를 맺은, 그래서 폐배터리 추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또 조광 페인트라는 기업 2차전지 방열 소재를 또 생산을 요번에 새롭게 신규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4분기부터 이제 생산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